익명의 사연입니다. 집에서 목격한 그림자들. 이 이야기는 내가 11살 때 겪은 이야기야. 우리 가족이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사촌들이 놀러 왔었어. 사촌 남동생들과 나와 동갑인 A 그리고 내 친남동생, 이렇게 넷이 놀며 잡담을 하기도 했지.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었는데 벌써 10시쯤이 넘었었던 거야. 시간도 많이 늦었고 밖은 어두워서 위험하기도 해서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기로 했어. 우린 좀 덩치가 있어서 큰 안방에서 자기로 했지. 이불을 깔고 누워 어른들 몰래 속닥속닥거리며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 옆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몸을 돌려 옆을 보았어. 옆을 보니 벽에 한 그림자가 있더라고. 사람이 쪼그려 앉아있는 형태의 그런 그림자였어. 그런데 참 이상했어. 안방엔 그런 그림자처럼 나타날 사물이 전혀 없었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지라 썰렁했었거든. 난 무서워서 내 옆에 있는 동생들과 A를 불러보았어. 야, 저기 웬 그림자가 있어. 내 말에 동생들과 A는 그 그림자를 보고 섬찟했는지 아무런 말 없이 조금씩 옆으로 가던 거야. 나도 무서워서 조금씩 조금씩 옆으로 갔지. 그러다 A가 저거 귀신 아니야? 하며 온갖 불안한 말들을 하던 거야. 계속 듣고 있던 내 친남동생이 무서웠는지 울면서 엄마를 불렀고 그 소리를 듣고 엄마는 달려와 문을 열며 왜 그러냐고 물었어. 우린 그 그림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엄마가 웃으며 별거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고 자라고 하셨어. 그래도 무서웠던 내 동생이 엄마를 붙잡고 같이 자자며 함께 나갔고 그렇게 안방엔 사촌 남동생과 A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남게 된 후 우리는 켜져있던 불을 끄고 제자리에 누웠지. 벽을 보니 그 그림자도 없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우린 안심을 했고 눈을 감고 자려고 했어. 그런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든 나머지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았어.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 있더라고. 아, 저 그림자 또 나타났어. 난 지그시 말했어. 그러자 우린 그 그림자와 멀어지며 이불을 뒤집어 썼어. 그날 이후로 안방에서 자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고 몇 년 후 우리 가족은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어. 그때 알게 된 이야기인데 우리 넷뿐만 아닌 엄마와 오빠, 가족 전부가 우리와 비슷한 그림자를 보았었대. 오빠는 자신의 방에서 매일같이 가위에 시달리며 몸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엄마는 우리와 조금 달랐어. 엄마는 가끔 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려왔고 거실에서 혼자 있을 때면 이 집에서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이런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고 엄마 또한 오빠처럼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지. 오빠 방은 항상 곰팡이가 쓸고 새로 도배를 해도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 다시 곰팡이가 쓸었어. 또 한 번은 엄마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계단에서 한 여자가 쪼그려 앉아있는 듯한 그림자가 있었대. 그리고 나서 이사를 한 뒤 엄마에게 알아본 결과 그 집은 원래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의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이 잦았대. 늘 그 모자는 공포와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고 그러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그 아이의 엄마는 남편을 죽였고 아이와 함께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리가 그때 보았던 것들은 그 가족들을 본 것일까? 아니면 그저 환상이었을까?